그래서 이런 해절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? 이것은 소리가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또 파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파수, 즉 파장을 갖고 있게 되겠는데, 한 사이클의 이 길이, 이것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런 파장이 차단벽보다도 훨씬 더길 때, 그럴 때 회절이 일어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빛 같은 경우에는 차단막이 있으면 뒷부분까지 절대로 못 가죠. 막혀버리고 뒤는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빛 파장이 아니고 이게 소리 중에 저음 파장이 같다 그러면 뒤쪽에서도 충분히 잘 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쿵쿵하는 저음은 웬만한 차단막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소리를 잘 전달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달이 되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을 회절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회절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차음 장벽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더라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장애물 주의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그래요. 주파수가 높아가지고 만약에 이 파장이 짧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회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를 않고 네. 결국은 회절은 이 차단 장벽이 있어도 그 파동이 거기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 뒷부분까지 결국은 전달이 된다.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파동의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사가 돼서 되돌아오거나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지만 이 회절 같은 경우에 즉 파장이 긴 경우에는 결국은 장벽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즉 장벽의 뒤에까지 즉 그림자를 형성하지 않고 전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사례가 스피드건의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. 스피드건은 막 자동차가 올때 이렇게 뭐 소리를 하거나 팔을 쏴가지고 그 자동차가 되돌아오는 걸 가지고 물체가 있다 없다. 아니면 또뭐 레이더도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건 반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 반사파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 스텔스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즉 소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려 가지고 반사파가 안 돌아오면은 그저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겠느냐. 스피드건도 쏘았을 때 물체에 반사가 돼야 되돌아오죠. 만약에 쐈을 때그 소리를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면은 결국은 소리는 반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물체를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회절은 그 사용하는 파동이 만약에 저주파다 그러면은 이 물체뿐만 아니고 뒤에까지 있는 그런 곳에다가 소리를 전달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음의 우퍼를 쓰는 경우에는 실생활에도 이렇게 상당히 멀리까지 쿵쿵쿵쿵대고 소리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는 소리는 파동이고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파동이 갖고 있는 주파수, 반역수가 해당되는 거지만 파동이, 파장이 얼마나 길고 짧으냐.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가리고 있는 물체의 이 길이에 비해서 파장이 훨씬 길다 그러면 이것은 이 차단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. 또 이제 소리 그 어떤 전달 과정에서 전파되는 전달 과정에서 우리가 용어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반사 회절 못지않게 굴절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굴절은 소리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반사처럼 되돌아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부가 이렇게 저 다른 각도를 가지고 방향을 달리해서 퍼져나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굴절이라고 그래요.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그 매질면에서 입사각과 진행 그각 자체가 결국은 서로 다른 각도를 유지할 경우에 그럴 때 나타나는 게 굴절각으로 이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런 굴절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. 우리가 여름에 어떻게 고층일수록 더 시끄러워지느냐. 또 겨울 되면은 어떻게 저층에서 더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이 되느냐.
이런 소리 전달 과정을 실생활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방금 동영상을 보셨지만 우리가 결국은 이 낮에는 여름 낮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 압력의 차이가 연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저층보다도 고층이 훨씬 더 시끄럽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특히 이게 도로변에 있잖아요. 도로변에 아파트가 있다면은 저층보다는 고층이 이 도로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. 그게 바로 이게 이제 낮에 특히 여름 낮에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